좀 해줘봐. 그대로 덕질을 해야 되고 정말 빠들만 모이는 곳이잖아요. 근데 아, 초생이신데 한 번도 우리 아가들이 선물을 안 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각자들 해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. 이거 얘기했다가 미움받을 생각하니까 이거를 내가 감당이 되려나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까짓거 미움받자 하고는 딱 그 지호라 이제 저기 부모 딱 그 물어를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서 얘기가 됐어요. 그래 좋다. 내가 받을게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쫙 해서 올렸습니다. 했더니 진짜 딱 그 통장 만들고 1분도 안 돼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정말로.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에요. 너무 멋진 거예요. 저도 그래서 거기 아가 거기다가 막 계속 올린 거예요. 저도 너무 감동이 울었어요. 저도 그 통장을 보고 기다리고 우리 직원들 대표님 통장 보고 왜 웃어요? 아니야. 그리고 그냥 그러고서 하는데 아, 은행에서도 나 이거 팬클럽 회장이라서 만드는 거야 하고서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서 만들었어요. 통장을. 아우 나 우리 얘기 듣는데 네. 눈물 나. 네.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네. 너무 그럼 행복하지. 네. 괜찮아요. 뭐 덕질인데. 좋은 거 해드렸죠. 그래서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보낸 그 돈 안에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. 근데 기가 막혔어요. 그날 딱 매장에 갔는데 딱인 거예요. 2만 원만 부족해서 2만 원만 제가 해보고 하고 근데 그 이후에 2만 원 하고 나는데 그 위에도 막 들어오더라고요. 그랬어요. 너무 고맙네. 아니에요. 저희가 고마워. 우리 아가들 너무 고마워요. 그리고 우리 회장 아가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또 이렇게 모금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돼서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요, 여러분. 너무 사랑해요.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이 선물이 이제 언박싱 하겠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이 다 헤럼한테 준 거로 그렇게 받겠습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이제 내가 풀러 보면 돼? 네. 왜 너무 나쁜 여기 편지도 있어요. 편지도 있어. 근데 편지가요. 옛날 쌍팔류도에 있는 그런 양면계좌가 썼어요. 울다가 이 쌍팔류도. 아니 봉투는 아주 괜찮은데 루이비통에서 준데 여기서 이게 쌍팔류도. 엄마 해라 엄마 아가들을 대신해서 엄마께 글을 올립니다. 글솜씨가 없습니다. 엄마의 생신을 찐 축하드립니다. 모든 아가들이 아장아장 사랑을 모아서 약소하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아가들의 첫 선물이라 떨리지만 두렵기도 합니다. 다음엔 더욱 좋은 선물 해드릴게요. 엄마와 한우주에 있는 걸로도 아가들은 너무 행복합니다. 엄마 사랑합니다. 아가 일동. 아가 일동 대신에 아우 이게 눈물로 모든 게 끝났어. 이거 선물 다 받은 것 같아 이미. 눈물로 모든 게 선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. 마음이 정성이 들어있어야 행복하지. 뭐 물건을 받는 게 아니잖아. 뇌물이 아닌데. 근데 이 아가 마음이 느껴져서 그리고 우리 아가들의 마음이 느껴져 너무 행복하네. 자 그래도 언박싱은 해야 되겠지. 이게 루이 땡땡 이런 거.
내가 아까 이야기한 게 얘기했어요. 남자한테는 선물을 명품을 받아봤어요. 나도. 근데 야 우리 아가들한테 나를 진짜 그냥 사랑해서 준 남자 선물은 뭐가 흑심이 있는 거지. 이거는 흑심 없는 선물을 처음이에요. 어머. 그거 좀 해줘봐. 마스터님들도 한번 어떻게 딸 나갔는데 질투받아서 이제 딸 마스터 어떡해 떨려 이거 아 본인이 끌어봐요 제가 제가 끌어서 드렸네 맡기면 때 옆에다 매시고 핸드폰 드시고 간단한 거 드시고 지니고 다니실 것 같아서 다니시라고 연빛 색깔로 해서 해드렸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지? 너무 마음에 들어. 너무 사랑하는 선물 아니 나 이거 편지도 편지 지우가 와 영등도 찢었다 이게 지갑이라서 읽어도 돼요? 네 큰 눈망울에서 뚝뚝 떨어지는 사랑을 아가들에게 쏟아주셔서 감사해요. 사랑해요. 아가 회장. 우리 애기가 사랑을 가득 싣고 왔구만. 제가 왜 이렇게 좋죠? 원래 주는 사람이 좋은 거야. 아가들 사랑한다고 한번 해, 수민아가. 네, 너무 사랑해요, 아가 여러분. 제가 진짜 많이 부족하지만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사랑 많이 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아기 우리랑 같이 우리 보라니 친준이 이것도 없어요. 코피가 없어가지고 결국은
주황색으로 했습니다. 주황색 그 저기 뭐 연빛이 주황색하고 홍핏이라서요. 홍핏은 없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썼어. 아. 벌써 예뻐요. 저도 쌍팔년도 편지. 편지 복두도 다 아, 너무 연빛에 가까운 걸로 골랐습니다. 와 용돈. 보람님 항상 통통 튀는 에너지를 아가들 위해서 뿜뿜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아가 회장. PS 88년 88년도 편지에 썼다고 꼰대라 할 거예요? 진주. 진주 아기는 무슨 색깔이야? 핑크. 핑크. 근데 한 브랜드에서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돌아다녔구나. 정성이네. 그 층을 다 휘저어 어머. 다르다고 또 싫어하시면 어떡하나. 아 이거 네. 핸드폰. 예, 예 핸드폰 하시고 지갑까지. 아 예뻐. 진주님 항상 야무진 섹시함을 아가들에게 멋지게 전해주어서 고마워요. 사랑합니다. 약속하지만 안녕하세요. 진짜 태어나서 받아본 선물 중에 네. 진짜 너무 마음이 느껴져. 네. 고마워요.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. 자, 다 나오나? 네. 됐다. 제가 제일 커서. 제가 제일. 자, 우리 아가들 고맙고 사랑해요. 마음이 느껴져갖고 항상 빠짐없이 잘해서 해드리는 거라서 아, 근데 이걸 들고 이거 전해주려고 세상에 운전을 몇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? 그건 상관없어요. 어머 봐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? 네. 아니, 아까 밥 먹으면서 떠드는 거 보니까 이게 어머 앞에 신났어. 이거